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주제는 MVH 모델링과 해석입니다. 웨비나 발표자인 저는 하이포웍스 MVH 해석 엔지니어인 홍상열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금일 웨비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첫 번째는 하이포웍스 MVH 기능과 두 번째는 12.0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하이포웍스의 MVH 기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MVH 디렉터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진 솔루션이 MVH 해석 엔지니어 분들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웍스는 MVH 기능을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MVH의 스탠다드 기능으로 지금 아래 화면에 보시는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이퍼 메시의 프리 프로세싱, 그리고 하이퍼 뷰, 하이퍼 그래프의 포스트 프로세싱, 그리고 MVH 전문 솔루션인 옵티스럭트 솔루션, 그리고 최적화 솔루션으로 옵스럭트와 하이브 스터디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또 하나는 MVH 기능을 보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고객 맞춤 기능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MVH 디렉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퍼웍스 MVH 디렉터는 완성차 풀비클 MVH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첫 상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보다 상세한 해석과 문제 해결 기능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CA 해석자에게 해석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화에 그 초점을 크게 할당할 수 있게 기여합니다. 또한 보다 고급화된 기능 지원으로 전체 차량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소수의 엔지니어도 사용이 가능한 MVH 디렉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포웍스 MVH를 위한 스탠다드 적 기본 기능에 대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VH 기능 중에 기본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메신 기능 중에 캐비티, 즉 저희가 얘기하는 음장 모델 메셔 기능과 콜스 디스플레이 메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프메시 내에 존재하는 프로세스 매니저를 이용한 로드 케이스 셋업 모듈이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로드 케이스 생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타입의 로드 케이스를 생성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노멀 모드와 CMS 슈퍼레멘트와 그리고 유닛 인풋 프리퀀시, 랜덤 프리퀀시, 제너럴 프리퀀시 타입으로 다섯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스트럭트의 MVH 해석 기능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으며 다음으로는 MVH 후처리 유틸리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달 판넬 파티시페이션, 그리드 파티시페이션, 에너지 파티시페이션, 그리고 트랜스퍼 패스널리시스라고 하는 TPA, 그리고 디자인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민감도 분석, 그리고 오더 어널리시스, 이렇게 MVH 디렉터의 후처리 기능 유틸리티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이프메시에 추가된 12.0 기능입니다. 하이프메시에서는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프로세스 매니저를 이용한 프리퀀시 리스판스 로드 케이스 셋업 기능이 업그레이드 기능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닛 인풋 그리고 랜덤 프리퀀시 리스판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멀티플 하중, 즉그 FRF의 R로드 하중 조합을 사용자 지위에 맞게 서브 케이스를 정의할 수 있게 기능 개선이 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너럴 프리퀀시 리스판스 프로세스 매니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멀티플 유즈 디파인드 서브 케이스 지원과 그리고 후처리 분석을 위한 피크 프리퀀시 자동 출력을 위한 설정 기능. 자, 그리고 오프리크 설정 기능과 그리고 오토 트랜스퍼 패스널리시스 설정 기능과 혹은 변이와 속도, 가속도에 대한 모달 파티시페이션 출력에 대한 설정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프리퀀시 리스판스 로드 케이스 셋업 툴은 이용하셔가지고 MVH 해석을 위한 솔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옵스트럭트 MVH 솔브 기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옵스트럭트는 최근 MVH 해석 솔버로서의 그 기능과 기능 개발과 그 적용 부분이 급성장하고 있는 솔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옵스트럭트가 MVH 해석으로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용자 편의성과 그리고 보다 빠르게,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후추리 기능을 위한 솔브 기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사용자 편의 부분에 대한 경우입니다. 자, 옵스로프트의 특화 기능으로 CMS 슈퍼엘리멘트를 H3D 파일, 애니메이션 하나로 관리한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용도의 요소 타입, 즉그 기존의 그 1D 플롯 요소에 대해서 옵스로프트는 콜스 메셔 타입으로 2D 플롯 요소 타입을 지원한다는 점, 예, 그것이 차별화된 기능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푸시를 위한 푸시 모델링을 위한 CVC 요소에 조인트 모델링을 위한 리즈드 프로퍼티 혹은 매스를 직접 모델링할 수 있다는 푸시 모델링 편의성이 있습니다. 관련된 인풋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PVC 항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스트럭트의 PVC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는 PVC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PVC 라인에 이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M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유도의 질량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각 자유도의 K 값을 리지드 프로퍼티로 활용하셔가지고 스티프니스를 고광성의 스티프니스로 유도시키는 리지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특화된 옵스로프트의 푸시 모델링을 위한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에는 옵스로프트의 프로드 노멀 모드가 지원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속도 부분입니다. 대용량 NVH 문제를 빠른 시간에 풀어낼 수 있는 패스트 아이젠밸류 솔버. 즉, 그 AIMS라고 부르는 저희 솔브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판스 함수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 패스트FR 솔브가 내부 장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두 기능 모두 옵스로프트 자체 기능으로서 별도의 외부 솔버 연계가 필요 없고 윈도우 OS 환경을 역시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옵스로프트 해석 기능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패스트 솔버입니다. 자, 또한 CDS 슈퍼엘리멘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FRF 리절트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CMS 슈퍼엘리멘트와 더불어서 옵스로프트의 대표적인 축소형 매트릭스 모델을 지원하는 타입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오토메이티드 피크 리스판스 아웃풋을 지원을 합니다. 피크 아웃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뒷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NVH 문제의 그 물리적인 원인 분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옵스로프트는 하기에 보이는 다양한 결과를 양산함으로써 NVH 디렉터 후처리 기능과 함께 다양한 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메이티드 저희가 이제 원스텝으로 부르는 원스텝 TPA 그리고 민감도 분석, 그리고 파워플로우 어널리시스, 플루이드 그리드 파티시페이션, 그리고 판넬 컨트리뷰트 어널리시스, 컴포넌트 모달 파티시페이션.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시스템 모달 파티시페이션을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컴포넌트 모달 파티시페이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퀄런트 라디에이트 사운드 파워라고 하는 ERP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프리필드 라디에이티드 사운드 프레셔도 역시나 옵스로프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NVH 엔지니어는요, 일반적으로 주요 피크 위치에서 주파수 영역에 관심이 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요 피크 위치에서, 네, 지금 보이시는 주요 피크 위치에서 NVH 분석을 위한 각종 기여도, 예를 들어 모드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판넬 혹은 절점에 대한 기여도의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두 분의 1원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즉, 첫 번째로는 관심 주파수 영역 전체 범위에 대한 FRF 베이스라인 잡이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 잡에서는 그 피크 위치에서의 주파수에 대해서 상세 결과를 출력시키는 것이 두 번째 이제 런으로 풀어내셔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옵스로프트에서는 단순화해서 옵스로프트 잡한 번으로 동일 과정을 수행시킬 수 있는 Automated Peak Response Output이라고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옵스로프트의 벌크 데이터 카드로는요, 피크 아웃을 이용해서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피크 아웃의 명령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저희 온라인 헬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피크 아웃을 사용하시면은 각종 Velocity, Acceleration 혹은 변이와 같은 피크 포인트에 대한 리절트를 뽑아내실 수도 있고 각종 기여도 값을 뽑아내실 수도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그 피크 아웃 명령은요, 하이퍼 뷰, 하이퍼 레프의 기본 기능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시지만, 지금 그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엠베이스 디렉터의 인테그레이티드 디아그노스틱 툴을 이용해서 보다 간편하게 후처리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옵스트럭트에서 업데이트된 것중 중요한 것은 그 오토메이티드 트랜스퍼 패스 어날리시스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옵스트럭트가 사용하던 방법은요, TPA 분석을 위해서 두 번의 잡이 필요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전체 시스템에서의 입력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태치먼트 포인트에서의 폴스 출력을 위한 잡이 하나가 필요하시고요, 또 하나의 잡은 입력점 기준으로 분리된 시스템에서의 트랜스퍼 펑션, 즉 저희가 전달함수라고 얘기하는 값을 구해내기 위한 잡이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PA를 위한 인풋 구성이 기존에 다소 복잡했고요, 그리고 완성체 기준으로 대용량 모델 런을 두번 돌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 옵스트럭트 버전에서는 원 스텝,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티드라고 부르는 원 스텝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F 패스라고 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인풋을 구성하시게 됩니다. 네, PF 패스는 역시나 마찬가지 그 카드를 좀 보여드리면요. PF 패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PF 패스를 통해서 원 스텝 트랜스퍼 패스 어날리시스가 가능하도록 꾸며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MVH 최적화를 목적으로 업데이트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DSA 카드를 DSA 벌크 데이터 카드를 이용하셔서 주파수 응답 해석에 대한 디자인 센시티비티를 간편하게 출력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즉 변이와 속도, 가속도, 사운드, 프레셔에 대한 각종 설계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FRF 해석에 대해서 쉽게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DSA 카드와 인풋의 디자인 페리어블 설계 변수 카드만으로 FRF 베이스의 민감도 분석이 쉽게 수행될 수가 있고요. 출력되는 A3D 파일을 이용해서 MVH 디렉터 후처리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 DSA 카드는 저희 이제 업데이트된 온라인 헬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요, 이런 이제 디자인 센시티비티 어날리시스를 출력시키는 DSA IO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FRF 해석에서의 특정 그 MVH 리스판스와 설계 변수 사이의 관계를 민감도 결과값으로 후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스트럭트는요, 12.0 버전부터 프리로드 노멀 모드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프리로드는 비전형 컨택 해석으로부터 K 강성 변화에 의해서 로드 패스가 변경되는 역량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로드 노멀 모드의 결과는 FRF와 트레지언트 해석에 이용될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그림은 프리로드에 따라서 블레이드의 강성 변화에 의해서 주파수가 4Hz에서 5Hz로 이렇게 변경된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후처리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12.0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MVH 후처리 도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는요,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VH 엔지니어는 엘리멘트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특정 타겟 주파수에서 분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댐핑 에너지라든지 키네틱 에너지를 옵스트럭트에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이퍼뷰의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어셈블리의 각 컴포넌트에 대한 에너지 레벨을 분석할 수 있도록 탑재가 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주파수에서의 컴포넌트의 에너지 레벨을 2D 막대 그래프라든지 혹은 이제 컨투어 플롯이라든지 라인 커브를 통해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툴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컴포넌트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달 모델의 경우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타이어가 실제적으로 모달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타이어의 에너지는 그 에너지 자체가 플레이트 엘리멘트로부터 유도되는 것이 아니고요, 스프링으로부터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 스프링이 가지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디자인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유틸리티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전 옵스트럭트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DSA 옵스트럭트 카드로부터 출력된 주파수 응답 해석의 민감도 결과를 H3D 파일로 출력하셔가지고 후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주파수 대역에서의 민감도 2D 플랫이라든지 혹은 막대 그래프 혹은 MVH 성능 개선을 위해서 어떤 컴포넌트를 선택하여야 설계 변수로 활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후처리를 이와 같이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디자인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관련된 유틸리티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하이퍼웍스 12.0 버전을 오픈을 하시고요. 풀다운 메뉴에 보시면은 MVH 유틸리티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파일에 보시면은 로드가 있고요, 프리퍼런스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MVH 유틸리티가 존재를 하고요. 자,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MVH 유틸리티가 보이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디자인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툴을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A3D 파일, 민감도 분석 결과가 담겨 있는 A3D 파일을 읽어드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DSA 파일을 제가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자, 해서 서브 케이스가 있고요, 디자인 센시티비티 결과 값이 있고요, 리스폰스 아이디가 있고요, 라벨을 임의의 값으로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해서 로드 리스폰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리스폰스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타겟 주파수를 설정하시게 됩니다. 자, 해서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각그 10개 기여도가 높은 순서대로 센시티비티의 설계 변수들이 차례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컴포넌트가 해당 리스판스에 민감한지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컴포넌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자, 혹은 2D 플랫으로 2D 라인으로 각종 헤르츠 레인지에 따라서 설계 변수가 얼마만큼 민감한지에 대한 분석들도 가능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주파수 레인지에 따른 각각의 설계 변수가 해당되는 리스판스에 얼마만큼 민감한지를 각 주파수 대역에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옵스트럭트 업데이트 내용 설명 시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퍼 패스 어널리시스 TPA에 관한 업데이트 관한 것입니다. TPA 유틸리티가 2스텝 TPA뿐만 아니라 1스텝 TPA 결과를 지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플 컨트롤 볼륨을 지원을 하고요, 멀티 서브 케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혹은 스핀들 로드라든지 엔진 로드를 지원을 하고요, TPA 계산을 위한 폴스 지원들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달 파티시페이션 유틸리티에 관한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은요, 첫 번째, H3D 파일에 시스템 모달 파티시페이션 결과뿐만 아니라 컴포넌트 모달 파티시페이션 결과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멀 모드 애니메이션 파일을 해당 커버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모드 기여도가 높은 주요 모드의 모드 쉐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VH 유틸리티에 모달 판넬 파티시페이션을 클릭을 하고요, 파티시페이션 결과가 담겨 있는 A3D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A3D 파일을 제가 읽어보고요, 해당되는 모달 파티시페이션 결과, 시스템 혹은 컴포넌트 모달 파티시페이션을 갖다가 그 해당 결과를 어사인 시킬 수가 있고요. 제가 임의의 라벨을 붙여서 로드 리스판스를 하시게 되면은 각 주파수에 따른 모달 파티시페이션 결과에 대한 라인 커브를 그려내실 수가 있고요, 특정 타겟 주파수에 모드 기여도가 높은 모드별로 막대 그래프로 그 기여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모드 6번과 모드 17번
예, 이런 이제 모드들이 해당 리스폰스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요. 이 모달 파티시페이션 라인 커버 결과에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디아그너스틱 리절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특정 파일을 어사인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노멀 모드의 애니메이션 파일을 연결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노멀 모드 결과를 A3D 파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파일에 대한 모달 애니메이션 파일에 대한 결과라든지 예, 그리드 파티시페이션 결과라든지 각종 MVH 해석 결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사인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각그 2D 막대 그래프에서 주요 모드에 대한 노멀 모드 애니메이션을 바로 끄집어내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드 6번에 대한 애니메이션은요, 지금처럼 노멀 모드가 이와 같은 모드 쉐입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모드 17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노멀 모드 애니메이션 스트럭처 아이젠 밸류로 확인을 하시면은 모드 17번에 대한 모드 쉐입을 이렇게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MVH 디렉터의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MVH 디렉터는 완성차 MVH CA를 목적으로 출시가 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완성차 MVH 해석의 워크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고, MVH 해석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VH 디렉터라고 하는 브랜드화되어 있는 이 솔루션은 아주 많은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MVH 모델을 위한 컴포넌트 핸들링, 혹은 어셈블리, 자 그리고 로드 케이스 셋업, 자 그리고 솔버, MVH 성능과 관계된 메커니즘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 각종 포스트 프로세싱,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등으로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MVH 디렉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MVH 디렉터의 MVH 기능은 크게 아래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이퍼웍스의 MVH 스탠다드 기능이 있겠으며, 엔지니어링 솔루션 내에 MVH 유저 프로파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VH 유저 프로파일에서 지원하는 하이프메쉬의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이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MVH 프로파일은요, MVH 디렉터 관련 별도 라이센스와 설치가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어셈블리 브라우저라든지 어셈블리 네트워크 뷰라든지 어날리시스 매니저라든지 잡 매니저와 같은 경우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템플릿을 사용한 로드케이스 셋업 프로세스 매니저 역시 MVH 유저 프로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 하이퍼뷰 하이퍼그래프 순서를 보면 네 번째죠. 네. 하이퍼뷰 하이퍼그래프 후처리에서는 인테그레이티드 디아그너스틱 유틸리티가 별도 MVC 디렉터 라이선스로 구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후처리에서 다양한 MVC 디렉터 스탠다드 기능들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언급해드렸던 모달 판넬 파티시페이션, 오더 어날리시스, TPA, 그리드 파티시페이션, 에너지 파티시페이션 등이 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테그레이티드 디아그너스틱 유틸리티는 하이퍼웍스 스탠다드 기능은 아니고요. 별도 MVC 디렉터 라이센스와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기능은 뒷부분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셈블리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셈블리 부분에서는요, 크게 어셈블리 브라우저, 우측에서 보시는 어셈블리 브라우저가 있겠고요. 그리고 3D 뷰, 그리고 시스템 레벨을 모델링 위한 이런 이제 네트워크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완성차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때의 이점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품 개발의 선행 단계에서의 설계 수정을 위한 업프론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사실적인 CA 모델은 업프론트 디자인 결정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완성차 모델은 실제적인 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점인데요. 또한 루트 코즈 언더스탠딩의 두 번째 항인데요. 즉 MVH 성능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풀 비클 다이나믹 해석에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각종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컴포넌트들에 대한 MVH 에너지 트랜스퍼 패스 이해와 예측 기술을 이용한 CA 모델 검증을 통해서 MVH 성능을 지배하는 각종 컴포넌트들의 원인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MVH 측면의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툴이 제공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주파수에 대한 모달 어라이먼트, 컨트리뷰션 아날리시스, 중주파수에 대한 트랜스퍼 패스
포인트 모빌리티, 판넬 컨트리뷰션, 혹은 아이솔레이션, 매스 댐퍼 튜닝이라든지 최적화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든 것은 완성차 MVH 시뮬레이션에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메시 MVH 디렉터의 어셈블리 구조는요. 왼쪽 어셈블리 하이라키, 또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태치먼트 포인트의 각종 프로퍼티 정보에 대한 확인들, 그리고 3D 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트워크 뷰는 3D 그래픽 뷰라든지 혹은 브라우저 뷰와 함께 MVH 어셈블리의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래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뷰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각 시스템의 코인시던트 커넥션 모델링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차 MVH 모델링에서는 코인시던트 포인트 사이의 연결부 정의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확인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뷰는 각 모듈, 즉 시스템 간의 연결부 수를 체크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연결부 모델링 에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프메시 MVH 디렉터의 또 하나 추가된 내용은 잡 매니저입니다. 잡 매니저는 MVH 디렉터로 생성된 인풋 파일을 이용해서 각 해석 잡의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잡 테이블을 이용하셔가지고요, 각그잡 생성 및 구동, 혹은 잡에 대한 상태, 그리고 잡 생성 시간 등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 왼쪽에 잡 디테일의 경우에는 잡에 대한 각종의 기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잡에 대한 그 디렉토리 등 다양한 정보에 있고요. 또한 우측 결과 파일에서는 잡에 대한 앞 결과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갖다가 볼수 있는 결과 파일 항목입니다. MVH 디렉터의 어셈블리는요, 각그 서버 시스템에 대한 모듈 베이스의 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버 시스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각 서버 시스템을 FE 모델, 혹은 모달 모델, 혹은 FRF 모델 사이에서 손쉽게 스위칭을 하셔가지고요, 모델링화 할수 있도록 하는 관리 기능입니다. 또한 커넥터 상태를 로드 케이스 기반으로 속성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엔진 마운트에 대한 아이들 상태 혹은 가속 상태에서의 스티브니스, 댐핑 밸류 등을 쉽게 체인지 하셔가지고 정의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또한 3D 그래픽 뷰는 플랫 엘리멘트로 구성된 콜스 디스플레이 메시와 풀 FE 모델 사이의 뷰 모드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한 연결되지 않은 커넥션 부분의 관리를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네 번째 ID 매니지먼트를 이용하셔가지고 각 서브 시스템의 노드, 엘리멘트 등의 ID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ID 레인지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 각 서브 시스템의 모델링을 위한 Left, Right, Symmetry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MVH 디렉터는 어셈블리의 메타 데이터 정보가 그 XML 파일로 관리되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MVH 디렉터는 인테그레이션, 즉그 통합 환경 측면에서 많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LM 시스템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자동화와 연계하셔가지고 지오메트리와 FE 모델 간의 데이터 관리, 자, 그리고 서버 시스템 모델링 측면에서의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셈블리, 자, 그리고 어널리스 매니저를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플로드 혹은 엔진 와이드 오픈 스로틀, 그리고 브레이크 토크 센시티비티 등의 다양한 서브 케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잡에 대한 서밋, 잡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 등 기능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과 원인 분석 툴, 옵티미제이션과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 멀티플 디스플리너리 시뮬레이션의 다양한 통합 기능을 MVH 디렉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MVH 디렉터는 복잡한 MVH 모델링을 단순한 과정으로 모델링할 수 있도록 스페셜 MVH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템플레이트 럼프드 파라미터 모델링 기능이 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트라든지 엔진에 대한 단순한 모델링을 구현하고자 할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VC를 이용한 조인트 모델링을 간편하게 해주는 역시나 스페셜 기능이 되어져 있고요. MVH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표 혹은 앵글 베이스로 간편하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템플레이트화된 로드 케이스 생성, 그리고
음장 캐비티 모델링 그리고 스트럭처 스페이 스트럭처 인터페이스를 자동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콜스 2D 디스플레이 메셔 기능이 있고요. 배치 메싱 그리고 웰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실이라든지 윈드 실드 본딩과 같은 모델링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스 트리밍이라든지 혹은 각 서브 시스템의 그 모델 작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파이드를 추가한다든지 플랫 엘리멘트를 추가한다든지, 예, 혹은 그 서브 시스템의 각그 포지션을 그 재위치시킨다든지, 혹은 댐핑 값에 대한 어사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기능들이 스페셜 FE 모델 빌드 기능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트 프로세싱에 관한 것이며, 피크 리스판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선 인테그레이티드 디아그라스틱 유틸리티가 12버전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CA를 이용한 MVH 분석의 장점은요, 물리적인 시험에서 얻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많은 케이스에 대비해서 거대한 시스템 구동 데이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CA 분석 도구들은 수학적으로 파생된 그 원인과 MVH 리스판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테그레이티드 디아그라스틱 툴은 다양한 MVH 분석 결과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결과 파일인 모달 파티시페이션, 그리드 파티시페이션 등을 리스판스 커브, 즉 가속도, 속도, 변이, 음악 커브에 연결시켜서 디아그라스틱 결과들을 후처리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넬 모달 파티시페이션, 그리드 파티시페이션, 디자인 센시티비티, 모달 아이젠 벡터 애니메이션 결과, 어프렉팅 디폼드 쉐입이라고 하는 ODS 등을 특정 타겟 목표 주파수에서 출력하셔가지고 후처리를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림과 같이 사운드 프레셔 커브의 특정 주파수에서 모두 기호들을 2D 막대 그래프라든지 혹은 플루이드 그리드 파티시페이션을 각각 출력하셔가지고 MVH 후처리를 쉽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통합된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퍼웍스의 MVH 분석 도구들에 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전형적으로 MVH 분석은 계산된 주파수 응답의 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Response Value가 타겟 라인을 초과하는 부분을 문제 영역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문제 주파수가 정의가 되게 되면 그 주파수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차량의 컴포넌트를 노멀 모드 혹은 ODS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주파수에 대한 문제의 경우에는 리스판스의 지배적인 모드를 모달 파티시페이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판넬에 대한 분석, 또한 그 어느 컴포넌트에 에너지가 집중되는지에 대한 컴포넌트의 분석,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주파수 그 영역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TPA를 이용하셔가지고 전달 경로 분석이 유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인풋 포인트에서 아웃풋 포인트로 흐르는 에너지 분석을 에너지 흐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는 파워플로우 기능이라든지 최적화 설계 변수와 리스판스 관계를 쉽게 분석하셔서 FRF 베이스의 디자인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실 수 있는 DSA. 앞서 소개된 그 모든 도구들은 그 what if study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특정 기여도를 제거하거나 혹은 추가했을 경우에 MVH 반응 값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별도의 솔버에 대한 러닝 없이 예측할 수 있는 기능들이 what if study 기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기능들을 빌트업된 MVH 디렉터 후처리 기능으로 매우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이퍼웍스에서 MVH 디렉터 후처리 기능의 그 서머리입니다. MVH 디렉터는 이전 페이지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판스의 관계를 분석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처리 유틸리티로는 현재 보시는 각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엔지니어에게는 물리적인 원인 분석에 대한 이해라든지 솔버로부터 결과를 바탕으로 한그 수학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든지 what if study를 이용한 민감 파라미터 분석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CA 해석으로부터 물리적 시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엔지니어링 관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각 시험에 대한 가치 향상 및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일 웨비나의 요약입니다. MVH 디렉터는 MVH 해석 프로세스에 아주 효율적인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Obstructor의 MVH 해석 솔버 그리고 MVH 후속 분석 도구, 어셈블리의 최신 기술을 접목해서 복잡한 시스템 베이스의 MVH 해석을 통해서
MVH 성능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무에서 MVH 관점의 최적화를 통해 성능 개선을 해야 할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품 설계의 전체 사이클에서 최적화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자, 그 이유는 모델 셋업에 대한 빌드 시간이라든지 해석에 대한 러닝 시간이라든지 문제 분석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최적화 러닝 시간들이 너무 오래 시간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소비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혹은 MVH 해석의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분야 조건으로부터 유발할 수 있는 상충되는 요구 조건들, 그리고 MVH 서버 모델 자체의 관리 및 어셈블리에 대한 불편함. 자, 그리고 다양한 솔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고비용의 해석 시간이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불편함을 하이퍼복스 MVH 디렉터의 통합 환경을 이용하셔가지고 프리, 솔버, 퍼스트, 옵티미제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MVH 문제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약입니다. MVH 디렉터의 키포인트는요, MVH 엔지니어를 위한 광범위한 MVH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MVH 디렉터의 세부 기능에 대한 통합 프로세스는 아주 큰 효과와 생산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MVH 디렉터는 제품 개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도록 CA 엔지니어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MVH 디렉터는 완성차 시뮬레이션의 실제 경험과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많은 기능들이 디자인이 되고 개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타 altea-hypeworks.com/training 본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하이퍼웍스 웨비나 사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알테어 본사로부터 제공되는 트레이닝과 각그 솔루션의 글로벌 각 솔루션의 웨비나 동영상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알테어 한국 지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방문하셔도 지난 웨비나 방송을 간편히 다시 보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일 웨비나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